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십리와 상관면 의암리에 걸쳐 있는 산인데, 동쪽에는 만덕산이시며 북쪽 능선 지척에는 응봉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시작한 749번 도로의 첨치째에서부터 상관 1터널을 지나서 근홍선까지 올라가는 암릉 구간은 급경사에 날카로운 바위들이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묵방산을 오르기 전 헬기 장소부터 하산 지점인 응암마을까지는 육산 길이라 산행이 좀 편리했어요. 이 산의 북동, 북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소양천으로 들어가며 남서 방향으로 흘러 제전 저수지에 모여 전주, 아중천이 되었다가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상관 저수지로 모였다가 전주천으로 들어갑니다. 내 생각으론 우리가 간 코스의 겨울 산행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2시간 만에 정치제에 도착 10시 27분 출발합니다. 9시 27분부터 터널 공사 현장에서 우측 중선 능선에서 일단 북쪽 능선으로 방향을 잡아서 오르는데 잡목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모양이에요. 거의 길이 안나 있다시피 한데 리본은 각길 찾았어요. 10시 43분, 10시 47분 작은 바위 앞에 다시 그 바위에서 뒤돌아본 익상 포항간 고속도로 터널 있는데 그 뒤에 저 뒤에가 만덕산.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구먼. 35도 이상 되는 경사길이야. 좌우에서부터 급경사 시작되고 가벼운 앞는 구간이에요. 10시 57분 또다시 30도 이상 되는 앞는 경사길. 준흥선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전망과위가 하나 있군. 거기서 동남쪽으로 바라본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하고 저 뒤에 만덕산. 거기서 우측으로 한번 보자. 11시 4분. 경사가 좀 춥고 잠깐 휴식. 봉우리 오는 데는 진짜 험한 앞는 구간이지. 자, 여기서 좌측으로. 우측 능선. 멀리 저가. 지금부터 523번까지 35도 이상 되는 거친 암릉으로 오늘 이 등산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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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올라온 길을 뒤돌아보는데 저 아래 우리가 등산 시작한 정치재가 보이죠. 밑에 터널도 보이고. 511시 20분 경사 끝났어. 앞으로 갈 능선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앞는 구간 500 능선에 올라왔는데 여기 잠깐 쉴 자리가 있고 11시 22분 500봉에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523봉 23봉에서 내려와서 안부를 거쳐가지고 육산길로 한 20도 전에 육산길로 그 다음 봉에 왔어요. 530 나오네. 11시 30봉을 내려갔다가 다음에 어디 변으로 전망바위가 하나 있고 그 전망바위를 뒤돌아봤어요. 11시 34 525 헬기장인데 저 앞으로 갈 능선이 헬기장에서 바라본 앞으로 갈 능선길 헬기장에서 본 40도 방향 90도 방향에 올라온 능선길 헬기장에서 바라보는 220도 방향 계곡과 그 앞에 220도 방향에 멀리 그 산들이 헬기장에서 9시 방향 즉 300도 방향으로 꺾어서 지금 암릉 앞으로 오고 있어. 휴식도 없고 11시 46분 지금 지난 데가 540. 저 앞에 능선에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전주시가 보이는데 가운데 봉이 헬기장. 이 안봉이는 이게 두리봉 같아. 30도 정도 육산 경사길로 이 안부까지 내려왔어요. 1시 55분 평탄한 안부를 걷다가 그 다음 봉에 올라가요. 자 여기 낮은 520봉으로 올랐는데 내려갔다 또 앞에 봉이 있네. 11시 58분 다음 봉을 오르는데 12시 1분 530봉이 오르는데 능선에 이 표지석 같은 거 부서진 게 있고 헬기장에 왔어요. 535m 12시 6 헬기장 우측으로 저기 안봉이 있는데 지금 저게 두리봉이라거니 아니라거니 지금 왼쪽으로 있는 저수지인데 바른 쪽에도 저수지가 보여요. 우리 능선에 마지막하게 내려오는데 미호가 하나 있어. 제전 저수지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야. 12시 26분 300시 31분 재선 저수지 우측. 아, 여기서 점심 식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묘에서 저쪽 쪽으로 저 산불 감시 조치가 보이는데 뒷다리서 뒤돌아본 건데 뒤에 보이는 가운데 봉우리가 묵방산이고 거기에서 갈라진 능선이 저쪽으로 해서 숫재로 재선 저수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능선길 저 뒤가 아마 두리봉인 것 같은데 1시 4분 점심 먹고 출발합니다. 1시 8분 285 안부에 왔는데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십자로 갈린 길이 여기서 우측으로 응암을 향해서 지금 하산합니다. 응암리 임도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1시 22분 155m 여기는 아마 천농가 겸 음악리에 내려와서 응암리 맨 위에 정자가 있고 지금 125, 1시 36 응암리에 내려와서 바라보는 버스 정점에 있는 간판이 이게 무슨 말이야? 1시 40분 이 응암리 버스 종점에서 산 마무리합니다.